오늘의 무엇에 쓰는 물건인 Go에서는 공업용 노루발 다섯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. 자, 첫 번째 노루발은 손가락 끼임 방지 노루발이에요. 공업용 미싱은 모터가 굉장히 파워풀해요.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바늘이 손가락을 바느질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공업용 미싱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꼭한 번쯤 사용해 보시기 바라는 깜짝이야. 사용해 보시기 바래요. 정말 놀랬네. 자,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노루발은 털 노루발이에요. 보통 겨울철에 털을 이렇게 미싱을 하다 보면 일반 노루발로 미싱을 하면 구멍 안으로 털들이 이렇게 뭉쳐서 들어가요. 그러면 이렇게 옴짝달싹할 수 없어요. 자, 그럴 때 이렇게 박스형 노루발로 미싱을 하시면 미끄럽게 아주 썰매를 타듯이 쭉 나가줘요.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노루발은 누빔 노루발이에요. 일명 우주선 노루발이죠. 겨울철에 솜을 넣고 누빔을 할때 일반 노루발은 직선 바퀴뿐이 할수 없어요. 이 우주선 노루발은 아랫부분이 둥글다 보니까 내가 가고 싶은 어느 방향으로도 자연스럽게 미싱을 할수 있어요. 이번 노루발은 원터치 노루발이에요. 간단하고 빠르게 노루발들을 교체할 수 있는 노루발 아닌 노루발이에요. 노루발을 분해해 보면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어요. 자, 먼저 합쳐 볼게요. 긴 나사를 먼저 꽂아주고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순서대로 넣어주시고 맨 끝을 꾹 누르면서 돌려주세요. 그리고 튀어나오지 않는 정도까지 돌려주신 다음에 노루발 교체해 주시면 돼요. 꾹 누르면 노루발이 교체하기 쉬워져요. 자,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노루발이 삐뚤어진 경우 옆에 나사가 있어요. 그럼 돌려가지고 풀어주시면서 이렇게 조절해서 삐뚤어진 걸 맞춰주셔야 돼요. 삐뚤어진 채 노루발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끝부분이 일자로 될수 있도록 맞춰주세요. 이번 노루발은 테프론 노루발이란 거예요. 자, 테프론이 바닥에 붙어 있어서 마찰과 열에 굉장히 강해요. 마찰과 열에 강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쇠 노루발로 된 거는 미싱을 할때 마찰 때문에 잘안 나가요. 특히 가죽 같은 경우는 마찰 때문에 안 나가는데 이 테프론 노루발은 쭉쭉 나가기 때문에 파카링이 안 들어가요. 파카링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쭉쭉 쭉쭉 나갈 수 있는 이 테프론이 가죽 노루발에 좋아요. 오늘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 것 시간에 공업용 노루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장점과 장점은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. 단점은 없어도 옷을 만들 수 있어요.